오늘의 요리 두부조림을 다시 살펴볼까요? 두부조림은 먼저 두부는 8등분의 칼집을 낸 뒤 소금을 묻혀 간을 해주세요. 간장, 설탕, 다진 마늘, 다진 대파, 후춧가루, 깨소금, 참기름을 섞어 소고기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핏물을 제거한 소고기를 넣어 버무려주세요. 양념한 소고기는 한입 크기로 빚은 뒤 골고루 녹말가루를 묻혀줍니다. 칼집을 낸 두부 사이에 소고기를 집어넣어주세요. 간장, 설탕, 깨소금, 다진 대파, 다진 마늘, 후춧가루, 물, 참기름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 매콤한 맛을 원한다면 시판 낙지볶음 소스, 물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도 좋아요. 달군 팬에 들기름을 두르고 두부를 앞뒤로 구워주세요. 두부가 노릇하게 구워지면 양념장을 넣어 졸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기 좋게 담은 뒤 송송 썬 쪽파, 다진 홍고추를 올려주면 두부조림 완성! 오늘의 요리 두부조림 만들기에 도전해보세요. 다음 주에는 무더위는 싹 날리고 입맛은 확 살려줄 여름 김치와 별미 요리, 김치 명인 이하연 요리연구가의 쉽고 맛있는 여름 김치 비법을 대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